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아,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건강하셨죠?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UAG에서 나온 H53번 미카엘이라고 읽는 거 맞겠죠? 오메가 슈프림 제품입니다. 제가 최근에 진짜 뉴에이지 제품들 많이 모으고 있는데 사실 싸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변형 시퀀스라던가 이제 펄 도색 그 다음에 합금까지 그 조그만 제품들에 꽉꽉 끼워 넣기 때문에 제가 뉴에이지 참 좋아하는데, 와, 뉴에이지에서 오랜만에 데바스테이터 이후로 이렇게 또 큰 제품을 내줬습니다. 막상 뉴에이지 치고 큰 거지 다른 이제 트랜스포머 3사나 마스터피스급이랑 비교하면은 사실 오메가 슈프림이라는 그 네임에 맞지 않는 크기를 가지고 있긴 해요. 이제 어디까지나 뉴에이지에서 나온 조금 큰 크기의 제품이라는 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박스, 설명서, 그 다음에 이제 건전지를 넣을 수 있게 나사를 풀어주는 드라이버랑 나사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본체, 이렇게 구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분의 페이스 파츠들도 없고요. 다른 그런 악세사리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본체를 꺼내서 가지고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이렇게 근엄한 오메가 슈프림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명한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위로 올려줄 수 있고요. 눈빛도 하늘색으로 잘 칠해줬어요. 도색 미스 없이. 얘네들도 QC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QC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가끔씩 그래도 도색 미스가 조금은 보이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목 쪽에 기계적인 디테일 조금 들어가 있고 이런 날개 쪽에 이런 몰드 살짝 파줬고요. 그 다음에 가슴 쪽에도 조금 기계틱 케어. 사실 지원에서 나온 오메가 슈프림은 좀 많이 밋밋하기 때문에 뭐 오메가 슈프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시즈 오메가만한 게 없어요. 그런 몰드의 그 크기에 그 가격,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좀 덤핑된 가격으로 좀 풀렸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사신 분들은 진짜 시즈 오메가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팔 또 이렇게 좀 뾰족하게 로켓이 되는 부분의 끝부분 이 되는 부분 왼팔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왼쪽 부분 옆구리 쪽에도 먹선 넣어주고 싶게 생긴 그런 몰드들 파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 쪽 양끝 젖꼭지 쪽을 이렇게 딱 올려주면은 젖꼭지가 총 16개, 한쪽 젖꼭지가 8개씩 들어가 있는 이런 미사일 포트 들어가 있습니다. 미사일 포트도 도색을 깔끔하게 해줬는데 사실 좀 어떤 거는 좀 많이 칠했고 어떤 거는 조금 덜 칠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조금 아쉽네요. 사실 가격이 엄청 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른쪽 팔, 집게팔이 되는 부분, 이 위쪽 부분은 좀 동일하게 만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끝부분만 이렇게 뾰족한 부분과 집게팔, 이 부품으로 나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허벅지 튼실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파츠 포밍 되는 부분, 이 다리 쪽 이런 거는 조금 아쉽죠. 사실 오메가는 이제 기지가 되는 그런 변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츠 포밍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조금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가슴에 클리어 파츠도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발가락이나 발바닥도 이런 식으로 좀 안 보이는 곳에 좀 디테일을 많이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합금 파츠로 들어가 있고요. 옆모습도 그냥 밋밋하고 심심하지만 조금씩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뒷부분 너무 깔끔하죠. 등짐도 많이 없는 편이고 이렇게 날개 수납도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되게 매트한 도색 계열로 나와줬기 때문에 좀 많이 고급진 맛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지원에서 나온 오메가 슈프림 같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지고요. 위나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관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변형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포신 뿔이 되는 부분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 회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뒤에 날개가 닿기 때문에 완전히 돌려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뒤쪽으로도 요 정도 팔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리면은 360도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깨 상하 관절 같은 경우에는 낯쌔 관절로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려줄 수 있고요.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접어줄 수 있는데 이 뒤에 연장관절을 이용해서 가지고 나와주면 요 정도 접어줄 수 있습니다. 더 가지고 나오면은 이렇게 아예 팔을 다 접어줄 수 있는 관절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도 이제 합근 파츠로 들어가 있고요. 다만 연장관절은 좋은데 이러면은 좀 없어 보이죠? 아, 관절이 이게 최선이었나. 그리고 시즈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관절이 이제 라쳇 관절로 들어가 있는데, 물론 크기가 크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관절, 그 다음에 어깨 회전 관절은 라쳇 관절이 안 들어가 있고 상하 관절만 라쳇 관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연장해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관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의 다 접어줄 수 있는 관절 가지고 있는데, 고정성이 많이 좋지는 않아요. 라쳇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집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이렇게 올리는 관절만 딱 한 클릭 라쳇 관절로 고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고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끝에 부분이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막 그렇다고 부드럽지는 않아요. 뉴에이지 힌지들 자체가 좀 빡빡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염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 회전 같은 경우에는 좀 삑삑거리는 소리로 돌기식으로 고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라체처럼 막 경쾌한 소리는 아니고 삑삑삑 거리면서 돌기식으로 뭔가 턱턱 걸리는 듯한 느낌으로 고정이 되고요. 얘네가 허리 숙임 관절이 없는 제품들이 거의 없거든요, 뉴에이지가. 아무리 조그만 제품이어도. 근데 이 큰 제품에도 라쳇 관절로 이렇게 허리 숙인 관절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숙여서 히어로 랜딩 자세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허리 관절 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같은 경우는 옆으로 일직선 라쳇 관절로 되어 있고요. 고관절은 이렇게 합근 부품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더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리를 올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뒤로 해도 이런 식으로 뒤로 뻗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합근 연장이 나오는 것도 라쳇 관절로 빡빡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회전이 되게끔 만들어 놨고요. 무릎 같은 경우에는 라쳇 관절 1단 그리고 2단 해서 그냥 무릎도 거의 다 접어줄 수 있는 관절인데 너무 관절이 크게 다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히어로 랜딩 자세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너무 텅 비어 보이는 그런 아쉬운 점은 조금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아예 파츠 포밍이기 때문에 아예 나중에 변신할 때는 분해하는 부분인데 분해 결합하는데도 라쳇 관절을 만들어준 거 보면 기술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쉬워서 그렇지.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뉴에이지 제품들 관절들이 항상 허리 숙임이랑 이 발목 접히는 관절은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아요. 이게 다리를 벌렸을 때 자연스럽게 접지가 되냐 안 되냐, 이걸로 이제 로봇이 서 있을 때의 자세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거 넣어준 거 확실히 좋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도 이런 식으로 접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런 건 다 라쳇이 아니에요. 발가락 이런 접히는 관절은 이게 되게 복불복이에요. 나중에 부드러워지면은 괜히 무게중심 잘못 쓸리면 이 앞에서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딱 수그려질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조금 라쳇 관절로 해줘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897g 정도, 1kg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생각보다 좀 가벼웠어요. 뉴에이지가 조그만 제품에도 합금을 조금 막 넣어줘서 무게중심 잘 잡는 편인데 무게중심은 잘 잡지만 제가 생각했던 무게보다는 조금 가볍다?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날개 끝까지 약 29.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 끝까지 하면 30cm가 안 되는 그런 조금 아기자기하지만 아기자기하지 않은 그런 친구고요.
이제 시즈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크고 몰드도 어마어마하고 멋있어요. 그런 크기에서 오는 미약감도 어마어마한데 사실 핸들링이 좋질 않아요. 플레이 밸류가 낮아지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놀라면 땀도 좀 날 수 있고 관절들이 워낙 뻑뻑해서 파손 위험도 있고 그런 단점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기자기한 오메가 슈프림 그 다음에 뉴에이지 모으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뉴에이지 데바스테이터와의 크기 비교고요. 다음은 뉴에이지 제트파이어 그리고 뉴에이지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고요. 그리고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터피스 제트파이어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사실 마스터피스급으로 가면은 뉴에이지 오메가가 작은 게 맞아요. 하지만 뉴에이지끼리는 이제 조금 은근히 어울린다는 거. 이제 지원 원작에서도 제트파이어나 오메가 이런 데 애들이 수납되려면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되는데 뭐 하긴 메가트론도 총으로 변해서 뭐 사운드웨이브가 들고 다닌대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지원 애니메이션에서 크기 고증은 사실상 많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작붕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뉴에이지 오메가 슈프림의 변신 영상입니다. 사실 변신이라기보다는 그냥 붙였다 뗐다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등 뒤에 있는 부품을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열어주고요. 이쪽 큰 조인트가 이렇게 세 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거 빼주시고요. 안쪽에도 돌기로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런 식으로 살짝 움직여서 빼주시면 됩니다. 요 돌기들 그리고 반대쪽 날개도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는 안쪽에도 이렇게 접혀있는 부품들이 있어요. 이런 거 쭉 펴주시면서 여기 조인트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펴주시면서 여기 조인트 밑에 쪽으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젖꼭지 뒤쪽으로 조인트가 하나가 껴있어요. 그 조인트를 빼주면서 이 노란색 부품 자체를 앞으로 슬라이드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여기 잡고 당기는 거는 추천 안 해드려요. 여기가 힌지 구조기 때문에. 근데 이 워낙에 큰 조인트가 하나 박혀있어서 빼기가 여간 어려워서 저는 여기 잡고 살살살 움직이다가 하는데 언젠간 파손될 것 같아서 추천은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해서 쭉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얼굴 뒤쪽에 있는 조인트 이렇게 살짝 뽑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팔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팔을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해서 올려주면은 이렇게 참 알차게 잘 넣어놨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팔 어깨 쪽만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돌려준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이중인지 이용해서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깨 갑옷 이렇게 내리면서 조인트 꼭 껴줄 거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내려주면서 조인트 맞게 이런 식으로 꼭 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팔 쪽에 이쪽 이렇게 열어주고요. 반대쪽 보면은 조인트가 껴져 있어요. 여기 조인트를 껴져 있는 걸 풀어주면서 안으로 밀어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안으로 탁 안착이 되고요. 그리고 닫아주고 이쪽에 있는 조인트가 안쪽에 있는 구멍에 맞게 안쪽으로 꾹 눌러주면서 고정을 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열어주고 조인트 풀으면서 안으로 밀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닫아주고 그 다음에 조인트 맞게 밑으로 꾹 내려주고 여기만 이렇게 뭐 반바퀴 돌려주셔도 되고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방향 맞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이렇게 펼쳐주면 이렇게 로켓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옆구리 부품 이렇게 살짝 열어줍니다.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열어주고 앞쪽으로 쭉 당기면은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껴져 있어요. 이 조인트 빼주면서 앞쪽으로 당기면은 이렇게 탱크가 되는 부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베이지색 부품은 이렇게 당겨주면서 이런 식으로 힌지 이용해서 뒤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쪽도 살짝 고정된 거 떼주고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리고 전차 궤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져오면서 조인트 맞게 딸칵 하고 고정시켜주고 여기 안쪽에 조인트 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슬라이드에서 기둥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트랑 슬라이드랑 같이 이렇게 빼주셔야 되고요. 조인트 먼저 빼다가 슬라이드 박살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배도 빼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조인트랑 슬라이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배도 빼주고 고정시켜주고 날카 날카.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바퀴 돌려주고 여기 전체를 반바퀴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뿔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한번 접으면서 이 조인트가 이 바퀴를 밀어내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 그래서 바퀴 내밀게 해주고 안쪽으로 접어서 양쪽에 조인트 이렇게 꼭 껴줘서 얼굴을 가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를 이렇게 내려줘서 앞쪽 조인트 그 다음에 여기 열고 포신 바깥으로 빼고 닫고 반대쪽으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부품 빼주고 돌려주고 그 다음에 베이지색 부품만 이런 식으로 내려주는데 여기 밑으로 내려주고요. 이쪽 조인트에 맞게 해주고 베이지색 부품만 끝까지 내려와 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조인트 딸칵 소리나게 껴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부품 빼고 돌리고 베이지색 부품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조인트 그리고 뒤쪽에 있는 조인트 딸칵 소리나게 껴주고 노란색 포신을 바깥쪽으로 슬라이드해서 빼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이렇게 귀여운 탱크가 하나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인 스트릿. 메인 스트릿인데 여기는 노란색 부품 이렇게 접어주고요. 이렇게 조인트 껴서 고정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어깨 내려주고 뒤에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파츠 포밍인 부분 이거 아쉬워요. 이렇게 떼주고 날개 접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떼주고 날개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열어줍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조인트 껴져 있고요. 안쪽에도 조인트 이렇게 껴져 있어요. 이런 볼관절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서 뚝 빼주고 그리고 다리는 일자로 양옆으로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바깥쪽으로 빼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조인트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 벌려주면서 안쪽에 있는 부품들을 가지고 나와 줄 거예요.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양쪽에 껴져 있던 조인트 밑으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중인지 펼치면서 반바퀴 돌려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려주고 여기도 돌려주고 내려주고 이게 끝이에요. 조금 아쉬운 그런 변신이죠. 근데 오메가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막 기가 막힌 변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돌려주고 여기도 펼치면서 돌려주고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조인트 쪽 양옆으로 뚝 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뚝 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접었던 이 종아리 부품 뒤쪽에 있는 이 조인트 남는 부분에다가 그냥 브릿지처럼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펼쳤던 이 베이지색 부품은 이 발가락 쪽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조인트 연결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조인트 연결해주고요. 그 다음에 로켓을 이 발사대에다가 딱 진열을 해주고요. 그래서 탱크 같은 경우에는 동봉된 드라이버를 통해서 이쪽에 나사를 풀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요. 밑에 조인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위에부터 빼주고 밑에가 이런 식으로 걸리게끔 하는 구조고 와 저는 이런 건전지 처음 보는데 쿠팡으로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27A 나는 그런 건전지인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넣어보는 거기 때문에 건전지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이즈는 딱 맞네요. 쿠팡에서 24A 건전지라고 치면은 나와요. 그거 미리 구매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확인을 해보고 혹시나 불량이면 또 바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이런 이 가운데 부분에다가 고정을 하는 건지 이런 조인트 같은 게 튀어나오는 게 있고요. 스위치는 이건데 과연
와, 돌아가네요.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와, 이걸 올라가네. 못 가네. 뭐야? 제대로 연결 안 됐나? 이야. 우와. 와, 이게 은근히 힘이 있나 봐요. 그 가운데 있는 거를 펼쳐줘야 이렇게 가운데 고정 홈에 껴지기 때문에 고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퀴 힘으로 앞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힌지 부분들을 잘 펼쳐줘야 얘가 걸리는 곳 없이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리는 엄청나네요. 소음은 엄청 큰데 그래도 이렇게 앞으로 조금 조금씩 기어가고. 와, 이거 우리 애가 나중에 조금만 크면 엄청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뭔가 장난감다운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사실 기지모드라는 게 이게 아무래도 계속 조금만 더 컸으면 조금만 더 컸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베이스 모드인데, 뉴에이지 쪽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최선을 다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뉴에이지 모으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오메가가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전지, 뭐 물론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야 되지만 그런 걸로 이렇게 귀엽게 앞으로 가는 이런 탱크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은근히 힘이 좋아요. 언덕배기까지 올라갈 정도로 소음은 물론 엄청 크지만 모터가 아무래도 소음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뭔가를 좀 잘못 올려놨거나 바퀴에서 나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까지가 정말 오랜만에 리뷰를 인사를 드렸는데, 사실 촬영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제 맘먹고 촬영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와이프랑 또 싸울 수도 있고 아기한테도 이제 시간을 많이 못 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좀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종종 그래도 가끔이라도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뉴에이지 H53 미카엔 오메가 슈프림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